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 19장 4절.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주변 사람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친구들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나 권력과 명예를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권력과 재물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쉽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린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재물이나 권력과 명예의 무상함을 깨닫고 크게 한탄하곤 한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여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졌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후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역시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느끼게 된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주위 환경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똑바로 쳐다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